남자 자산 관리에 도전하다. 형님들 은퇴 준비를 하고 계세요? 태원이 형님은 애들 공부시키기도 벅차신데 이거저거 하다 안 되면은 저기 들어가서 이거 하면 돼요. 선생님! 나는 말년 8년은 투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아야 돼요. 난 나중에 빵집이나 하려고. 스크린 골프면 어떡해. 이 노우는 사실 그 노하우가 있어요. 난 형만 믿어. 내가 왜? 자꾸 인생을 갖게 됐지야. 그럼 나 어떡해. 내가 어떻게 알아. 1대1 은퇴 설계 팝에게 물어보세요. 삼성증권 팝. 남자 자산 관리에 도전하다. 목돈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목돈 물론 말이야. 개를 네. 들어야 돼. 형 개는 들지 마. 개주 도망가면 끝이야. 야, 아. 네가 친 거 아니야? 왜 거기 개주 같은데? 엄마한테 들어간 돈을 편도야 절대 안 돌아와. 야, 친구도 믿지 마. 야, 이 친구하고 헤어지고 싶다. 친구한테 돈을 빌려. 요즘은 다들 CMA로 정리식 투자하시는데. CMA 세계보건기구. 충무와 투어라니. 목돈 마련? 팝에게 물어보세요. 삼성증권 팝. 남자 자산 관리에 도전하다. 적금 펀드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채권, ES 이런 것도 다 있네요. 채권? 사채만 돼. 사장님들만 한 거 아니야?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. 그럼 월세 사는데 그거 투자할 수 있나? 그게 뭘 사냐? 채권도 증권회사에서 사고 팔아요. 수익률도 높고 안정적이라 요즘은 소액으로도 많이 하십니다. 내 돈들이 버라이어티에 지네. 미안하다. 채권 투자 팝에게 물어보세요. 삼성증권